우수수수 떨어지죠.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얘들을 아시겠나요? 얘들은 저번에 알량농장에서 소개해드리고 알량농장에서 절찬 분양하던 네, 화이트 트리플옥의 올챙이들이 이제 개구리가 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색깔이 왜 이렇게 어둡냐? 얘들은 꼬리가 다 흡수되고 점점 색깔이 밝아질 겁니다. 물론 일찍 밝아진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 새끼 청개구리 같죠? 눈밑 무늬까지 완전 청개구리라고 빼박입니다. 빼박. 자, 보세요. 완전 청개구리 같아. 얘들 보니까 뭐 살짝 스노우플레이크에 올라온 애들도 있고 상당히 매력적으로 자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들의 이사를 먼저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일단 여기가 얘들의 뉴 하우스입니다. 일단 약식으로 세팅했고요. 지금 유목이 도착을 안 했어요. 일단 물그릇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애들이 보통은 빠져도 나오는데 빨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못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장치라고 하기도 민망하죠. 그냥 남조가리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걸 하시면 뭐 기그람이나 다른 분해 동물이 빠졌을 때도 잡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나와라. 우수수수수수. 지금 얘들이 전부는 아니고요. 아직 올챙이인 애들도 있고 뭐 좀 뭐 따로 빼놓은 애들도 있고 해서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지금 거의 80%가 예약이 됐고요. 알량농장에는 몇 마리 안 남았습니다. 경기도 각지에 있는 더베스팜 샵이나 YNK 랩타일에서 가져가기로 했고요. 이제 거기 샵이 가까우신 분들은 거기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얘들아 나오렴. 색깔 나온 애들도 있고 예쁘죠. 아, 이거 덩쿨이 잘 안 붙어요. 빨판이 저기 잘 안 붙더라고. 일단은 얘들은 뭐 귀뚜라미 소짜리도 먹을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선 핀애들 먹이면서 좀 더 추경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귀뚜라미 소짜리도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내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바글바글하죠. 뭐 이렇게 아직 올챙이 단계도 있어요. 거의 올챙이죠. 프로그레스 상태인데 이 정도는 육지생활 이제 합니다. 일단은 얘들이 1차 프로그레스들이고요. 사실 지금 물도 더럽고 손정리도 안되는데 애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도매 이미 다른 샵에서 다 한 발 당겨서 가져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일단 약식 사육장으로 이사를 마친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벽 타고 있는 애들이 당연히 대부분이고요. 지금 물 차가우니까 물그릇은 들어가지 말라 얘들아. 자, 이렇게 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화트프 추경장에 에코스를 잘 안 깔아줘요. 왜냐,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성체급들 사육장도 그렇고 에코스를 써요. 여기가 성체급들 사육장인데 에코스 쓰잖아요. 왠지 알아요? 일단 뭐 저는 이라기도 애매한데 분해동물 잘 다루거든요. 자, 등강요들 투이 우수수수 떨어지죠. 얘들이 이제 화이트 트리플옥들의 배설물 이나 먹이 찌꺼기들을 흡수해서 청소해 줄 거고요. 얘들은 일단 대피를 시키자. 얘들 힘이 놀랄 것 같은데 하고 또 이렇게 쬐깐한 유체들은 얘들이 먹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양을 바닥재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얘들이 해줄 거고요. 뭐 얘들이 공격당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정신나간 등강류가 공격을 한다 해도 뭐 어차피 애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나오려고 그러다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톡톡이까지 좀 털어주면은 완벽하게 세팅이 끝나겠죠. 아, 얘들 이거 등강류 하나 먹어주는 것도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지는 않네요. 뭐 이제 막 이사했고 이제 막 개구리가 되는데 아직까지 먹이 반응이 나오진 않을 거죠. 않을 거예요 아마. 자, 일단은 확대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청개구리 같다 어릴 때. 여기 봐봐. 귀엽죠? 사랑스럽습니다. 내려가. 자, 점프도 잘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스트로베리 팩맨으로 넘어가 보죠. 짜자잔, 또 새로 들어온 스트로베리 팩맨들입니다. 알량 농장이 크리스마스를 책임져 줄 애들이죠. 자,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빨갛고 발색 예쁘고 퀄리티 좋은 애들로 잘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첫 피딩은 다 끝난 애들이고요. 이렇게 스트로베리 팩맨들하고 알빈도 딱 한 마리 왔습니다. 같이 와버렸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뭐 얘들은 뭐 분양가는 4만원 아마 국내 스트로베리 분양하는 데서는 제가 제일 쌀 것 같은데, 샵들 중에선. 뭐 첫 피딩 끝난 애들이고 팩맨푸드 잘 먹고 있는 애들이니까 안심하시고 데려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알량농장에서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추가로 알량농장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 돌려돌려 할인판 이벤트입니다. 자, 지금 이제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여기서 걸리는 할인율만큼 할인을 받아가실 수 있는 크리스마스 기념 이벤트입니다. 방문 입양식만 가능한데 뭐 카드, 현금 결제 이런 거 다 가능한데, 계좌 이체 다 가능한데 5%가 딱 걸리네. 5%부터 30%까지 할인이 있고요. 알량장에 이제 방문 주시기 전에 예약 한번 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시면 안 되니까 예약 시간을 잡아서 최대한 손님분들이 겹치지 않게끔 예약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화이트 트리플록 사육장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들이 다 여기 붙어 있어. 보이세요? 얘들이 다 여기만 붙어 있어요. 뭐 다행이란 건 뭐 다행이라면 뭐 나오진 못한다는 건데 사육장을 바꿔주긴 해야겠습니다. 폼이 안 납니다. 하고 이제 뭐 아까 영상 찍은 지 불과 뭐 몇 분 한 시간도 안 되는데 애들이 발색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발색 예쁜 애들도 올라오겠죠. 그리고 뭐 스노우 플레이크가 조금씩 들어간 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보세요. 옆구리에 플레이크 들어간 거 보이세요? 애들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플레이크가 들어간 애들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얘들은 한 마리 분양가 18,000원씩입니다 알량 농장에서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쟤를 탈출한 것 봐. 일단은 얘를 빨리 잡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알량 농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당연히 영업을 합니다. 자, 오시기 전에 연락 주시고 오시면 더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산시 샵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